자, 공동구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 5, 6도 쉬워요. 그러니까 딱 7번 지문부터 조금 난이도 떡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 지문부터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뭐, 그 전까지는 부담 없이 내용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저도 책을 좀 키고. 4번 지문, 22쪽이죠. 그왜 뭐,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특히 좀 옛날 전쟁 같은 거 보면 막 앞에서 나팔수도 막 부우 하는 막 노래 막 크게 틀고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왜 하냐라는 건데, Native Americans, 자, 토종 아메리카,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살고 있었던 토종 토착민들이 often sang, 종종 부르고 춤을 췄대. In preparation for launch an attack. 그러니까 공격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운동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대요. 미친 짓이죠?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그래서 이 춤과 노래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 흥분은 that resulted from. 이게 뭐로부터 비롯됐다? This preparatory singing. 이 준비 운동 같은 느낌의 이 노래로부터 비롯되는 이 흥분, 즉 신남. 이런 게 그들에게 스태미나, 뭔가 체력을, 그러니까 갑자기 빵! 할수 있는 뭔가 스태미나를 줬대요. To carry out their attacks. 아, 이래서 했구나. 공격할 때 군사의 사기를 빡 올려준다는 거 아니야? 다 죽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3번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and controlled act. 시작은 당연히 unconscious은 무의식이고 uncontrolled 이제 통제되지 않은 인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이게 이렇게 도움을 전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알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풀고, 그리고 하기 전에, 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해봤을 텐데, 처음에.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 그래서 rushing their victims. 그들의 희생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내가 죽여야 되는 애들한테 돌진을 하는 거죠. singing and beating drums.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면서 in a frenzy. 미치광이처럼 막 더더더더더 하면서 간다는 거야. Could have become a strategy.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됐다? 전략이 됐대요. 그래서 as the victors, victors는 이제 승리자, 승리자가 saw firsthand, firsthand는 직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노래하면서 해갖고 결국 이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야 이거 노래 부르면서 전쟁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잘 싸우는데? 야, 이제 이거 우리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 전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원주민들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싸우려는 의지를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끌어올린다. 위로 촥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양시키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의 승리 전략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이 비록 춤을 추면 당연히 어떻게 적한테 아 얘네 이제 조금 있으면 공격하겠다라는 예측을 할수 있는 신호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얘네가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근데 the arousal, 기분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synchronizing, synchronize는 맞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막다 죽이자 와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고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synchronize는. 근데 오히려 공격자한테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Ma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 그래서 우리 기습 공격이라 하잖아. 기습 공격이 왜 효과적이에요? 대응할 준비도 안돼 있고 방어할 준비도 안 되는데 거자리에서 막 쳐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이즈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근데 그러한 거를 당연히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어, 야 쟤네 저기서 온다라고 알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만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단점을 상쇄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행진한 애들이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전쟁터에서 강력한 이점을 누렸대. As well as intimidated. 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사기도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강력한 장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스태미나를 빡 끌어올리는 거. 이런 장점도 누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적을 무섭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적의 사기를 꺾는 거죠. 그지? 그래서 기습 공격이 불가능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군에게는 사기를 높이고 적군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압도적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 편은 사기가 높아지고 상대편은 사기를 박살내 무섭게 하니까 이게 압도적인 장점이란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게르만, 독일 사람들은 fear no one,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more than the Scots, 그러니까 스코트족이라 그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야. 그래서 스코트족 외에는 아무도 안 무서워했다는 건 스코트족은 개 무서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코트족 애들이 다 막 뭐냐면 막 파란색 물감을 막 칠하고 막 되게 기괴한 분장하고 막 우와 막 하면서 이상한 막그 언어로 막 지들끼리 막 우와 막 개가 짖듯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달려들거든. 너네 같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네들의 분장 같은 거 그리고 소리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 좀 교란시키고 그러면서 시각적인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지를 아, 이 예시를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소리로 교란시키고 시각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없게 하고. 시각적으로도 쟤네 뭐야 왜 이렇게 웅장해 막 소리도 막 웅 하면서 울리고 막 애들 막 분장 개빡세게 하고 이러면 무섭지 그지? 그렇게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이 문법이 좀꽤 있어요. 그래서 문법 좀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2번 문장부터 볼게요.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that 이 that은 당연히 excitement를 선행사로 잡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요. 얘네가 동사가 되겠죠. 근데 result from은 이거 지난 시험에서도 한것 같은데 result from이랑 result in이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전치사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result from은 뭐뭐로 비롯되다라는 뜻이고요. result in은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from이라고 쓰면은 원인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뒤에 전치사 뒤에 그리고 일으키다라고 하면 전치사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resulted from을 대체라라고 한다면 caused b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일으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to carry out,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수행하다. 그래서 요거는 to 부정사가 스태미나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역할로 쓰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What may have begun? 자, 조동사에다가 완료상속권 내. 자, have begun, have pp잖아. 자, 완료상속권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는 언제 쓴다고? 추측할 때 쓴다. 그리고 완료상의 have는 어떻게 해석해라? 완전히. 그럼 완전히 끝난 걸 추측하는 거니까 추측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 행위는 언제 일어나야 돼? 추측 시기보다 이전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조동사 완료상은 뭐라 그랬어요? 옛날 정보를 추측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곤해 하고 있는 태연이의 모습을 보고 너 어제 늦게 잤지라고 하는 게 조동사 완료상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시작은 예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동사 완료상 써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지금 애초에 원주민들의 옛날 전쟁 전략을 얘기하는 거니까 애초에 옛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조동사에다가 다 완료상 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지금 head라고 돼 있죠? 자, actions의 a strategy as the victors. 자, 여기 보시면 as가 이제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as the victors saw 직역동사 타동사 first hand는 이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로 쓰였고 그다음에 the effect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향 효과를 봤대. 근데 그 영향 효과가 그들의 액션이 가했던 영향.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자 여기 타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장 바로 갈게요. 자, compensate for는 만회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상쇄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상쇄하다. 아, offset. 역시 상쇄하다라는 단어를. offset은 상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ffse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장. 자,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 원주민들이 싸웠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할때 당연히 여기 추측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싹다 옛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조동사 have PP 쓰인 거. 그러니까 여기 다 조동사 have PP 쓰인 데는 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as well as intimidated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요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거고 얘가 주어고 그다음에 may have enjoyed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PP1이죠. 그래서 어쩌면 강력한 장점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죠. 그러니까 요거는 V2예요, V2.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PP2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may have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누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intimidate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는 타동사야. 무섭다가 아니라 뭐뭐를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막 intimidating으로 바꿔가지고 문법으로 장난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사 자리니까. 그리고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깔맞춤해서 얘도 ED라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딱 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who witnessed such a spectacle?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들을 무섭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6번 문제. 아, 6번 문장. 자, no one more than. 자, 요거는 영작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게르만 애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스코틀랜드 애들 이상으로. 그러면 스코틀랜드 애들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잖아. 지금 비교급으로 썼잖아요. 이거 최상급으로 전환 한번 해볼까요? Feared the Scots the mos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막 변환해서 최상급으로 써봐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내용 파악 문제를 냈는데 독일 애들은 스코틀랜드 애들, 스코트족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러면 탈락이지. 독일 애들은 스코틀랜드 애들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찝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상급 표현이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통해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이 있긴 한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막 묵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찝어드린 것만 유심히 잘 보시고 풀면 될 겁니다. 문법 안에 나온다면. 자, 전쟁에서 공격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것은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라고 해서 키워드가 두 개로 딱 끊기지. 요약 문제 내기 딱 좋죠? 어법?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술형으로 내기도 애매하고 순서 문제? 순서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순서 정도?
그러니까 4번 지문도 앞에 1, 2, 3이랑 똑같이 그다지 어렵게 출제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혹시 보니까 문법 정도만 좀잘 봐라.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5번 지문으로 갈게요. 만약에 제가 속도가 빨라갖고 필기하고 있는데 넘어간다? 그러면 유튜브로 듣는 친구들은 여기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 마무리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제가 다른 학교 것들까지 막 녹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에 좁혀서 녹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이번 기말고사도 제가 12학교를 내신 데 비하돼서 뭐 1인 학원의 숙명이겠죠. 헛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5번 지문 볼까요? 자 5번 지문 볼게요. 자 5번 지문도 쉬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죠? 자전거 많이 타고 특히 뭐 자전거 막 2천만 원 넘는 거, 3천만 원 넘는 것도 요즘 막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자전거 타기가 좀뭐 문화적 운동으로 조금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데,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은 The recent cycling as a lifestyle, 생활의 양식으로서 자전거를 타는 거니까 일상에서 자전거 타기에 이 최근에 일상에서 자전거 타기에 craze는 우리 그 crazy 할때 craze인데. 이게 열풍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크레이지가 미쳤다는 게너 그러니까 좀어좀 또라이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크레이지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 열광으로 부는 열풍을 크레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친 듯이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죠. Has expressed itself in an increase. 이게 표현이 된대요. 스스로가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숫자의 증가와 그 다음에 growth of cycling club membership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증가에서 일상에서 자전거 타기라는 이 열풍이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국가 특히 어디? 도심에서 urban 좀잘 사는 국가들에서 자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이거는 또한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전거 타기는 또한 뭐가 같이 동반되냐면 symbolic reinterpretation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재해석이 있다. 자전거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했대요. 네. 자, 최근 도심 지역에서 일상에서 자전거 타기가 유행처럼 번졌고, 이는 자전거의 상징적 의미의 재해석이 수반됨이라고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겠죠. 자전거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했다는 건 그러니까 의미가 변했다라는 뜻이겠죠. 저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빈칸처럼 포인트가 되기도 하겠죠. 3번 문장부터.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자전거가 had니까 이제 예전이겠지. 과거하려니까. 예전에는 가난과 연관이 깊었대. 자전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수단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전엔. 그래서 expensive 근데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비싼 recreational bicycles 그러니까 여가에서 즐기는 비싼 자전거 막 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recreationally inspired commuting bicycles 그리고 취미 여가로 즐기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도 그냥 차탈수 있는데 그냥 건강 생각해서 운동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탈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have suddenly become aspirational products in urban environments 그래서 도심 지역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aspirational 사고 싶어 아이폰 엄마 아이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애들 다들 갖고 다녀요 이런 느낌의 aspiration이 그러니까 예전엔 가난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비싼 사람들이 할수 있는 취미 좀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사고 싶다 나도 타고 싶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타는 거니까 나 가난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전거를 안 타고 무리해서 차를 사고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오히려 자전거가 쏘나타 그랜저보다 비싸다 이거 아닙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제품이 돼버렸고
그래서 present times, 그래서 현재 시대에는 cycling has become an activity which is also performed for its demonstrative value. 그리고 demonstrate가 직접 몸소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모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뭔가 태권도 뭐 발차기 시범 이런 거 할 때도 demonstr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소 직접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다 demonstrate야. 그러니까 뭔가 몸소 직접 보여주는 뭔가 가치를 위해서 수행되기도 한다는 거야. 자전거 타는 게. 그래서 its role in identity construction. 그래서 그게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리고 its effectiveness. 그 이 정체성의 효과성에 있어서 역할을,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impressing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 이 demonstrative가 결국 뭐 얘기한 거야? 요거 얘기한 거죠.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자전거 모는 사람이야. 니네가 날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변했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제품이 됐고, 두 번째는 그걸로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기능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특정 범위까지는 사이클링이, 즉 자전거 타는 게 뭐로 변했다? well off는 부유함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부유함을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첫째, 자전거 타기가 비싼 취미가 된 거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된 거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해줬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갔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내지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비싸니까요. 자, 그래서 마무리. Obviously, 분명히 value-laden consumption behavior. 이런 가치가 포함된 소비는, 소비 행동은 자전거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야, 백도 그렇잖아. 여자애들 막 에르메스 백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그리고 남자애들 시계 막 롤렉스 1억, 2억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롤렉스 차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자들 시계에 집착하는 거잖아. 그리고 차에 집착하는 거고. 그런 가치를 담은 소비, 그러니까 사치품 사는 게 자전거만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the link with identity construction, 정체성 형성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conspicuous, conspicuous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게 눈에 딱 봐도 보인다는 뜻이야. 눈에 잘 띄는. 그러니까 과시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과시적 소비 사이의 이 연결점은 특히 자전거에서 전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시적 소비와 그 다음에 과시적 소비라고 그냥 할게요. 과시적 소비는 자전거 타기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는 사람들이 그냥 10만원, 20만원짜리 자전거가 아니라 무리해서라도 400만원, 500만원짜리로 사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싼 거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데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짜리 같은 거 막 빌리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사가지고 막 할부로 해갖고 하는 경향이 가장 짙다라는 거야. 다른 데도 있지만 자전거가 유독 특히 심하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여기서 조금 흐름이 갑자기 여기랑 연결 살짝 안 되죠. 이거 순서별 문장 삽입 출제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요거 6번, 여기 삽입 포인트죠. 문장 삽입 포인트인 거 체크하시고요. 자, 요 정도 볼게요. 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1번. The recent cycling as a lifestyle craze
phrase가 주어, 그리고 has expressed가 타동사가 되고 목적어죠. 자,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그랬어요?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기대명사 자리인 거 하나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아,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열풍이 자체로 드러난다, 증가되는 숫자들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is이라고 하면 대참사 나는 거야. 그럼 is 가리킨 게 없어요. 자, 3번 문장.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자, 여기 보면 수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흐름의 정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옛날의 시간의 흐름이네. 지금은 안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럼 옛날에, 그리고 흐름이면 무조건 완료성 써야 되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이니까. 근데 옛날이니까 여기 과거 완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과거 완료 시험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associated, 관련이 있다. 이거 지난 질문에서도 했죠? related로 치환할 수 있다.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aspirational. 누구나 사고 싶은, 선망하는, 열렬히 바라는이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누구나 사고 싶다? 누구나 사고 싶다. 뭐가 좋을까? 조금 오바스러울 수 있긴 한데, 사실 요거 치환할 수 있는 가장 딱 1대1 대응되는 게 지금 떠오르는 게 extravagant거든?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사치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5만 원짜리 사도 되는데 일부러 20만 원, 30만 원 사는 게 그런 게 사치잖아. 그래서 extravagant라고 읽거든요. 자, 발음은 extravagant, extravagant로 바꿀 수 있다는데, 요게 나올 가능성은 풍동고에서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단어로 꼬아서 출제할 여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5번 질문까지 내용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둡시다. 수능 갈 때는 외우셔야 돼요. 수능에서 외우셔야 돼. 자, cycling has become an activity which, 자, 선행사 예고, 주격 관계 대명사죠.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is also performed for its demonstrative value. 그러니까 demonstrative value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밑줄 긋고 호응시켜라 라는 내용이 나오면 요거 그대로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출하다, 드러내다잖아. 그래서 요거는 표출하다, 드러내다, exhibit 쓰면 딱 적당하고요. exhibit 아니면 expressing이라고 할수 있겠죠.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exhibiting 내지는 expressing 같은 유형으로 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자꾸 단어 강조하는 거 보니까, 어휘 좀 조심하셔야겠죠. 자, 5번. To a certain extent, cycling has turned into a symbolic marker of the well off. Well off는, 그러니까 wealth랑 같은 뜻이에요. 부자, 그죠? wealth라고 바꾸실 수 있으면 되고, limited, no means limited, by no means는 단어장이 있겠지만 결코야. 그러니까 결코 자전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limited는 restricted로 바꿀 수 있겠죠? 제한된다. 자, conspicuous, conspicuous 어려운 단어죠. 이거는 눈에 잘 띄는 이라는 거니까. 아, 근데 요거는, 아니다. 이거는 유반어가 아니라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conspicuous는 눈에 잘 띄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샤넬 가방 딱 들고 가면, 오, 명품이네. 오, 좀, 집좀 사나 본데. 좀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야, 이게. 그리고 manifest는 분명한,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한이니까 obvious 같은 거 쓰면 되고요. 아니면 만연하다라는 뜻에서 prevalent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obvious는 명백한, prevalent는 만연한, 도처에 깔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어 좀 중요하겠죠? 이거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질문. 현대에 들어 자전거 타기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값비싼 취미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 자전거 타기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값비싼 취미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어휘,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삽입,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요 정도만 보자. 단어랑 흐름만 파악하세요. 요 정도면 할 만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6번 질문. 6번 질문은 35쪽이네요. 자, 35쪽. 얘들아, 6번 질문은 모의고사에서 그냥 개쉽게 나오는 그냥 내용, 그 인물 파악 문제잖아. 그래서 요거 내신에서 출제되는 학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내서 그냥 너네 점수 가져가 이런 문제로 낼수 있고, 두 번째는 문법 문제야. 그래서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좀 빠르게 읽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건 그래서 내용보다는 문장 독해가 더 중요해요. 자, 주나키 아멀이라는 사람이 one of India's most notable scientists. 인도에서 가장 notable, 인기, 아, 그 눈에 띄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래요. 네, 1897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겠지. 그때 태어났고, was expected to wed through an arranged marriage. arrange는 주선하다야. 그러니까 맞선이죠. 엄마 아빠가 정해준 결혼을 하기로 웨드는 결혼하다니까. 그래서 웨딩이 결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기로 되어 있었대. 그럼 뭐 이건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 다 똑같죠. 옛날에는 가문과의 결합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하진 않았죠. 그래서 옛날엔 그래서 당연히 주선을 통해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고 되어 있었는데 living at the time and literacy among women. literacy는 이제 글을 읽고 쓴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성들이 당연히 글을 읽고 쓰는 게 높진 않았겠죠. 이때 당시는.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성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1%도 안 됐다는 거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뭐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전통을 거절하고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을 거부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대. 그러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에 부적합하고 그리고 전통을 따르는 게 당연한 선민인데 그걸 거부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나키 아마니까 줄여서 JA라고 할게요. JA는 인도의 전통을 거부하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애초에 뚝심이 장난 아닌 분이죠. 여기서 뭔가 좀 예사롭지 않지. 1924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금 상류층 여성이었을 거야, 보면. 결국 닥터레트는 이거 박사학위야.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에서 생물학 아니 그 식물학 박사 박사까지 간 거지. 받았고 그리고 아말은 기여했대. 뭐를 개발하는데 가장 달콤한 슈거케인 사탕수수를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갔고 그 영국에서 Chromosome Atlas of Cultivated Plants. 이제 식물학 전공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논문을 같이 공동 집필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following a series of famine. famine은 이제 가난, 기근이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 그래서 기근이 막, 그러니까 흉년이 쭉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책임감을 갖고 인도로 돌아왔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prime minister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수상이죠. 수상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도의 식량을 늘릴 수 있을지 좀 도와달라고 했대. 그래서 헐레벌떡 조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말은 산림 벌채, 그러니까 deforestation, 그 나무 다 베버리는 거, 그래서 산림을 없애버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식량 생산을 산림 벌채를 하면서까지 하는 건 막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실제로 여기 Silent Valley라는 곳을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보존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인도의 기근에 따른 굶주림을 해결하려 귀국했고, 거기다 뭐까지 했다? 환경운동까지 했다. 환경운동까지 벌였다라고 하면 되겠죠? 대단한 사람이죠.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을 때, 심지어 인도는 신분제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간접적으로 보면 좀 상류층 자제였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죠?
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자나키 아말 아주머니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게 끝이고. 자, 이제 문법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법도 자, expect 같은 경우는 expect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수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 하잖아. 목적어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쓰잖아요. 능동으로 쓸 땐.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쓸때 목적어 이제 앞으로 가고 be expected로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아에 있던 투부정사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요즘 투부정사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녀는 뭐 하기로 기대되어 있었다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expect 수동태. 2번 자 despite. 근데 이거 너무 유치한 문법인데 혹시나 although로 바꿔라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고2까지는 이런 문법 나오니까 although 하고 She lived. 그녀는 살았다. 라고 하면 되죠. At a time.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although는 접속사니까 절로 치환하는 거. 그거 그냥 얘기한 거고요. reject는 이제 거부하다죠. 그래서 거부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부하다의 유의어는 resist가 되겠죠. 저항하다. resist 같은 유의어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 4번. 기여했다, 도왔다 라고 하면 되죠. Emma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요거는 기여했다니까. 요건 그냥 기여했다 단어만 외워라. 유반어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보고요. 4번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기여하다 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단어가. 자, 그리고 she moved to England 하고 where 나왔죠? 자, where은 뭐예요? 관계 부사죠. 자, 선행사는 England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녀는 공동집필했다. 이 논문을. 그러니까 요거는 관계부사가 되죠. 그리고 관계부사인 where는 임의치로 치환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Following a series of famine. 자, 그러니까 문법 요소가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문법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ollowing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following a series of famines. 여러 번의 기근을 굶주림을 겪고 나서 이제 그녀는 돌아갔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네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분사구문 절로 전환해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 이거는 after. 아, 이거는 분사구문 바꾸면 안 되겠는데? 아, 이건 그냥 분사구만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바꾸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 번의 굶주림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help 나오면 동사원형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increase, 증가시키다니까 단어 enhance 같은 단어, 향상시키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However, 근데 Emma는 disagreed with the deforestation taking place in an effort to grow more food. 그러니까 지금 식량난으로 인도가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식량을 그러면 더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벌채가 불가피한데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구가 수식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자, she became an advocate. advocate는 지지자, 지원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supporter라고 바꿀 수 있겠지. 지지하는 사람, 옹호자. supporter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물들을 그러니까 왜냐면 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얼마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무리 식량을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산림물체는 절대 안 돼요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다는 거죠. 심지어 저 시대 때. 여성은 교육을 잘못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받았으니까 더 앞장서서 운동이 가능했겠지. 그래서 자나키 아말. 이거는 자나키 아말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자. 뭐 주제를 물어볼 리는 없잖아.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어법. 이거 하나만 보세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자, 6번 지문까지 겁나 싱겁고 겁나 쉽죠? 아마 워크북도 속도 내서 좀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워크북 보니까 지금 18번까지 내가 다 통째로 만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되게 두껍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험 3주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6번까지 딱 끊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얼른 워크북 빨리 끝내시고요.
그리고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하물며 내가 잡아준 유반열조차도 못 외우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갈 텐데 그럼 50점밖에 안 나오고 그럼 우리 이 내신 대비 뭐 하러 온 겁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단어도 계속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꾸준히 제발 외워주셔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사실상 마지막 내신 대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비를 엉성하게 하면 내년에 수능 준비는 당연하고 그리고 어쩌면 대학도 안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행동이 모든 걸로 다 연결될 거니까 제발 잔소리는 여기에서 딱 알아들으시고 공부에 매진해 주십시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게 있다면 저한테 제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7번부터 난이도, 지문 난이도 떡상합니다. 긴장하세요.